결혼식에서 만날 법한 먼 친척 정도? 친구의 친구 정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죠. 불리고 싶고요. 네,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오면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거의 10년만 아니에요? 맞아. 연차도 훨씬 낮은데 오늘 제가 면접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대학교 동기의 언니인 거거든요. 긴장되고요. 만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한테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소비자한테 판매됐던 전자제품이 다시 자원이 되고 다시 저희 전자제품으로 돌아온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총 세 군데를 갈 예정이에요. 네, 하루 종일 걸릴 예정이에요. 저기 수원 사업장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이런 데가 있는 건 몰랐는데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삼성전자 로지텍인데요. 폐가전 재활용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신제품을 싣고 나가서 소비자 집에서 갖고 온 폐전자제품을 여기다 모아두는 곳이에요. 한 군데 한 군데 갈 때마다 선물을 한 개씩 드리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하나 먼저 뽑아주세요. 점심 메뉴 가이드북. 점심 메뉴로 고민할 시간에 내일을 위해 더 애쓰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다음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갑시다. 뛰라며. 아, 너무 차를 오래 탔다니 온몸이 결리는데. 여기 이렇게 먼 곳 맞아요, 원래? 여기 한 수백 번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써 있는데 뭐 하는 데예요? 그 낯선 냉장고가 여기 와서 이제 해체되고 파쇄돼서 새 냉장고를 만드는 재료를 만들 거예요. 한번 가실까요? 여기는 파쇄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반들이나 트레이 등을 먼저 제거하고 냉매를 먼저 처리하는 곳이에요. 건처리가 완료된 냉장고들이 파쇄기로 투입되는 컨베이어예요. 그래서 여기 컨베이어를 타고 파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에서 색깔을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감산 같은. 아,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제품에서 파쇄돼서 나온 이제 플라스틱이 여기에 모여서 업체로 가는 거예요. 짠! 여기서도 하나 뽑아주세요. 수고하셨으니까. 네. 해머라기보다. 해머라기보다. 선물 맞아요? 귀여워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처리된 폐가전에서 나온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얘네가 아산에 아까 그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세탁기인지 냉장고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진짜. 플라스틱을 가지고 녹여서 새 플라스틱 레진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새 플라스틱 레진은 다시 부품 사출업체로 가게 돼서 새로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레진으로 만든 네. 부품이에요. 청소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재생 레진으로 만들었어요. 완전 그냥 새 제품 같은데요?
언니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 맞죠? 확성기거든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더 크게 더 멀리 당신의 ESG 목소리를 외쳐보세요. 집에 가자! 가전 회사에서 저런 일을 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제 생으로만 만든 가전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정님이랑 저와의 친밀도? 4개 반, 역맛살? 정말 이곳저곳 많이 다녔잖아요. 4개. 마지막은 역시 ESG 5개. 최고의 ESG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환경은 사랑입니다. 다리는 많이 아팠어요, 사실. 그래도 환경은 사랑입니다.